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또 3,800억. 어제는 기관이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춤거렸다면 오늘은 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개인들은 어제 한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8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이에요. 수급 논리는 우리한테 되게 우호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순환매의 장세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보다 3월에는 삼성전자가 좀 나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레벨업 단들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좀 붙을 것 같고요. 오늘 주총에 있으면서 주총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제 1분기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우리가 밴들어가죠. 수익을 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이닉스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였던 자동차, 그 다음 반도체 자체가 이제 순환매가 탈 거다. 특히 자동차는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고요. 거기에 오늘 보면 소비 섹터,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들어오는 게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고 또한 오늘은 이제 또 일본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바이오 관련주, 그 다음에 이 전염병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보다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기관의 매수에 강도가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수급이 기관들만 들어온다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레벨단에서 한 번 더 업이 되려면 기관들의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시장을 보는데 편하다라는 것들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수급의 가장 핵심은 기관인데요. 기관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수익률 자체가 기관 등용률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로 이제 3월에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NNF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쪽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6,5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비 섹터, 그 다음에 엔터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매기가 좀 붙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거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또 많은 시장이다라는 것들 보고요. 우리가 2,7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의 수급만 살짝만 붙어준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수익이 낼 수 있는 기간의 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을 집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드 자체가 아래보다는 위쪽이에요. 그렇다 미국이 밀린다고 한들 우리나라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건 미국보다는 중국 포지션을 잘 봐야 되는데요. 중국 최근에 중국 상해 주식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레벨업이 좀 많이 됐어요. 이게 중국 상해 주식인데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600에서 지금 306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쪽 포인트를 보고 중국이 이제 레벨업이 된다, 정책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화학중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유주나 이런 섹터,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 있는 뭐 업종의 종목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걱정되고 궁금하시고 하실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스터디 상담을 하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시키고 메모와 펜을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적어놓고 보신다면 주식을 풀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이버요. 네이버 사셨어요? 참 속상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매수 단가가 좀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20만 5천 원이요. 아, 많이 밀렸네요. 그죠? 네. 계속 빠지니까 힘드시죠?
예예. 그 예. 23만 원까지 갔다가 빠져가지고. 아, 네네네. 이게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 횡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는 그나마 네이버보다는 시세가 많이 나서 흐름이 좀 나아요. 카카오가. 근데 네이버는 왜 이런 시세에 영향을 줬냐라고 하면. 요즘 최근에 보면 그 테무하고 알리라는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거기에 영향을 좀 벗어났다면 네이버는 영향을 줬는데 결국은 뭐냐 실적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하면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세요? 네네. 그럼 더 살 수 있으세요? 예, 추매 좀 할까 했는데요. 아, 하세요. 예. 이걸 제가 왜 지금 하세요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이 대형주의 사이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 1차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격이 얼마 빠졌고, 1차적으로 얼마만큼 횡보를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특히 사이클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대형주의 사이클은 고점 대비 50%의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50% 빠졌다 그러면 1차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격을 횡보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 내려 움직여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 지금 보면, 여기가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했어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만들어요. 이쪽이 진짜 저점일까? 아닐까라는 가격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에요. 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부터 사왔던 지분율이 50% 밑에 되면 자기들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이 나오는데 이 자리는 좀 더 추가해서 가져간다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뭐 다른 종목은 막 올라가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야,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좀 더 추가 매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인 23만 원까지 끌고 가는 게 나쁠 것 같진 않다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 23만 원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나기는 힘들고요.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가격들 메리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좀 더 사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2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네.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800원에 6%요. 아, 그죠. 잘 안 움직이죠? 예, 너무 안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뭐 자율주행,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봐요.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뭐 이쪽으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 에이테크 솔루션은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밀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근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들은 이 실적 가지고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이 시장은 그렇게 똑같이 정석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실적이 안 좋은데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그죠? 막 적자가 나는데도 막 급등하는 종목들. 좀 이해가 네. 안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의 통계를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데이터라 그래요. 우리나라 네. 시장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다. 이게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게 통계예요. 네. 주식은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그널,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옆으로 가고 있죠. 옆으로 왜? 가고 있는데도 저까지는 아직 못 오더라고요. 아, 그죠? 옆으로 왜 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옆으로 왜 갈까요? 이게 옆으로 왜 가죠? 뭔가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우상향, 위쪽으로 각을 세워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그만 종목을 할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예. 얼마예요? 제가 확인 아직 안 돼가지고. 천억이에요. 아, 예. 되게 조그만 거죠? 예. 조그만 거는 우리가 변동성을 팍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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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이 예.
예, 병도성에 강하게 딱 움직여 딱 강하게 쳐져요. 그러면 빨리 움직이느라고 이 종목을 샀다면 이 종목 잘못한 거예요. 왜? 각이 이렇게 각이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옆으로 횡보할 거야라고 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옆으로 횡보해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오늘은 조금 네. 움직였어요. 있던데, 예, 네. 움직였는데 네.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네. 이렇게 자리를 네. 보면 이 라인에서 네. 계속 움직이죠. 여기 하단, 여기 상단. 이게 뭐예요? 박스권. 그렇죠. 네. 예,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움직이죠. 예.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수 매도하냐라고 이런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실적은 의미가 없고 이 세력들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우리가 흔히들 세력이라 그래요. 이 세력이 네네.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네. 최근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가 없다는 건 예. 뭐예요? 그냥 관망한다는 얘기예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을 보면 이쪽 저점에 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죠. 또 요 가격이 네. 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요 가격이 오면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네. 가만히 생각해요. 네.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네. 그죠? 똑같은 패턴을 네. 또 여기에서 네.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 올라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또 네. 떨어지고 그러면 이 네. 가격은 여기서 사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야, 이 가격 네. 오면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 하단과 상단의 박스권을 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에 14,000원, 14,000원이 온다. 그럼 매도 치면 돼요. 거기까지는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네. 올 것 같아요? 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게 들고 있는 게 오래됐거든요. 왜 그러면 행보하는 거니까 이제 기간 예, 조정이라는 예. 게 있는데 예, 가격을 예. 누르는 게 있어요. 가격을 누르고 왜 그러면 시세가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잘 봐요. 이제 꼭 이거를 아이디어를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잘 숙지하셨다고 보시면 이제 3,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얘가 25,000원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그럼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휴식을 취해야 될까요? 휴식을 취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죠. 휴식이 필요하겠죠.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휴식하는 거를 가격을 네, 누른다 네. 그래요. 여기서 가격을 뚝 떨어지는 게 네, 가격 네. 조정해봐요. 가격 조정. 가격을 한번 많이 올라간 건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 그죠? 여기 봐봐요. 네, 네. 상승했지, 하락했지, 네. 그다음 옆으로 횡보했죠. 그럼 얘가 네, 여기서 네. 다시 레벨업이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다리면 딱 팔고 네. 나오면 되고 나중에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시면 네. 시세가 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 있는 네. 거. 그거 사셔가지고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자 기억하고 또 수익 내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진호맹 컴퍼니. 네. 17,800원에 5%. 아,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아, 올해는 안 되고요. 네. 네, 좀 되긴 했어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 최근은 아니에요. 그래, 꽤 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몇 달 되신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아, 잘은 몰라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네. 15,000 얼마인가 그때 네. 한번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켄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섹터를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부터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이슈가 됐었냐면 거의 과거로 돌아가면 2015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되게 많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막 정말 많이 시세가 됐던 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네. 2015년에 그 고점을 딱 찍고 그다음에 2년 동안 빠졌다가 2018년에 한번 올라가고 또 2020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주가가 과도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실패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이제 거버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운영하는 임원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게 이제 뻥튀기 논란들이 되게 많이 있고 뭐 그다음에 주가를 뭐 띄워놓고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많고 정제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거버넌스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제는 네네. 앞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세타는 정확히 실적이 없거나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문제가 된 기업들은 가지 못해요.
그게 이제 이 종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다른 종목들은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이나 이렇게 큰 대형주들은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탁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관련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파이프라인이 정확히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뭐 1,300억, 1,200억 이 적자투성이 기업들은 이제 못 움직여요. 잠깐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도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는 정확히 실적이 찍혀요. 이제 움직이는 이제 업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이 매수 매도로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시가총액 제대로 잡은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정확한 거, 그다음에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냐. 네, 이런 것들이에요. 막연히 임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에는 실망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를 물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물타서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와서 판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아직 저점도 잡지 않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밀리거든요. 근데 더 매수를 했다고 더 밀리면 더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물타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되면 이 코스닥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보고서 제출이 이제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이 작은 이 적자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못 해서 정지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3월 달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 조금 내가 이제 재무적으로 조금 내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회사로 전화해서 이 회사 보면 주식 담당자들이 있어요. 네네. 그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서 감사 보고서는 언제 제출되냐 이런 걸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팁이고요. 이거는 반등 들어올 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 정도 오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4월 달에 아메케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12,000원 정도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현대위아. 예, 현대위아 사셨어요? 10만 원이요. 아, 그죠? 이거 사신 지는 꽤 오래되셨나요? 한 3년 넘었다. 네, 10만 원이면 7만 원이에요, 목표, 매수가가? 네, 7만 원인데 물타기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잘 안 가죠? 네. 부품단들이 많이 힘이 없어요. 위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수소 뭐 이런 것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현대노템하고 네. 현대위아,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잘 갔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처진 것들은 전기차의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좀 시간을 주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면 좋을까? 이게 좀 고민이 있으잖아요, 그죠? 네.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추가 매수 해갖고 가격을 낮춘 거예요. 더 살 수 있으세요? 아, 지금은 좀 그래요. 무서워요? 예. 네. 왜 무서워요? 아니요, 지금 다른 데 묶여가지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종목 중에 많이 하면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가 다른 종목들을 사고 싶으면 사람들이 흔히들 돈을 갖고 와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종목이 물려 있으면 다른 거 사고 싶다고 뭐 통장에서 돈을 이체시켜서 그 종목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요. 현재 있는 거 갖고만 유지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로 매수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가장 손실이 작은 거를 이런 종목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같이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늘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6만 5천원까지 열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언제 뭐, 거기까지 갔다가 한 6만 8천원 이때쯤은 팔라고 그랬는데. 팔지 마요. 올라가려다 도로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갈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얼마 정도의 머리를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주봉이라 그래요. 이제 주봉. 이게 주봉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은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봐.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5만 5천 원 밑에는 어때? 항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월봉이. 그죠?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여기 밑에서 사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몇 월 달 동안 지금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요 나이에서는 네. 땡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누군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 네. 외국인 기관들이 사요. 이 시가총액 큰 것들을 개인이 사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이 자리는 기관 외국인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근데 네. 또 여기 위로 보고요. 7만 원 되면 떨어지죠. 7만 원 되면 떨어지고 그 7만 원 되면 떨어지고 그죠? 여기도 또 7만 원 언저리 와서 또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죠? 네. 박스권. 요 밑에 내려오면 사고 요 윗대 팔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아 여기서는 위로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가격이 멜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얼마에 팔면 6만 5천 원 위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딴 데 물려 가지고 지금 네. 추가 매수가 좀 어려워요. 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우리가 네. 매매를 잡고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일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어때요? 저점을 계속 높이죠. 하나, 둘, 셋. 어때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이제 조정 끝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종가를 높인다는 거는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살린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제 수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 최근에 어때요? 외국인들이 많이 잡혀 있죠? 네. 외국인이 많이 잡혀 있다는 거는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한 번만 살짝 들어주면 6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6만 5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있어요? 네. 파라다이스요. 아, 파라다이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4,000원에 20%입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작년 10월, 11월쯤에 들어갔는데요. 네. 실적도 좋고,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도 있고 해서요. 네네. 근데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더 매수하고 싶어서. 사신 가격에서는 어때요? 한참 기다렸죠? 네, 맞아요. 3개월, 4개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수급도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 목소리가 좀 젊으신 분 같아서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이제 앞으로 타점이라 그래요. 타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신 건 모멘텀이거든요. 네. 가격에 모멘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고 지금은 어떨까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본다면 지금 자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검은 선으로 보면 내려간 추세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세라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검은 거 한번 봐봐. 이 검은 선 봐봐요. 얘가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갈 때 주가가 어때요? 거의 대다수가 올라가죠. 그죠? 네, 맞아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주가가 대번에 떨어지고. 그죠? 네. 검은 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또 검은 선이 어때요? 내려가니까 주가가 어때요? 쭉 빠지죠. 네. 이게 뭐냐면 추세라 그래요. 네. 이제 추세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이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프로그램 로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예전하고 다른 게 프로그램 로직이 움직여요 시장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는 뭐가 잡혀 있냐면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향을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추세라 그래요. 이 60일선 가지고 이게 꺾이면 매도의 이 추세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계속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60일선이 또 올라가면 거기 로직이 들어온 거지. 아,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바뀐다.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60일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때? 60일선이? 살짝? 완만해져요. 완만해지고 이제 양봉들이 올라와 있죠. 그럼 이 자리는 맞아요. 몇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님이 사신 자리는 타점이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아, 왜 그러면 추세 자체가, 왜 그러면 얘가 시가총액이 네. 1조 2천억인 것들은 이게 네.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 네. 천억이나 2천억 되다 그러면 추세 필요 없어요. 근데 네. 이게 덩치가 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 가지고 올라가요. 사이클 가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선택을 잘못하셨고 지금은 자리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대량 매수가 들어오길래 네. 오늘 좀 사볼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사야지. 그럼 이걸 어디까지 볼 거야?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샀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파는 가격. 한 15,000원 정도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정도의 물량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아, 이런 거는 이제 과대 낙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제 매물대가 이제 이 과대 낙폭이에요. 이제 19,000원, 18,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12,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낙폭이 되게 컸어요? 안 컸어요? 컸잖아요. 컸어요. 그죠? 네.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그 방향으로 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평균은 어디 정도 오냐면 이 바닥에서 25% 정도 올라와요. 네. 이게 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바운딩이라 그래요. 빵 떨어졌으니 공을 땅을 막 세게 하나 빵 치면 어떻게 해요? 바운딩이 딱 돼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 바운딩 자리가 어디까지 들어오냐? 20에서 25% 정도 올라와요. 그때가 1차 수익을 챙기는 자리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15,000원이나 고 나인이 1차 반등이에요. 거기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팔아야 될까요? 나눠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제 이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틀려요. 나눠 팔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나눠 팔지 않아요. 그냥 팔아서 합하라 그래요. 굳이 조금 남겨놨다가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일체 상승에 레벨업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서 또 조정을 주면 좀 한 10% 빠져버려요. 그래서 N자를 만들어서 가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팔 때는 그냥 걸어놓지도 않고 그 밑으로 그냥 바로 팔아버려요. 어차피 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원을 더 수익을 낼까 50원을 수익을 낼까 위쪽으로 걸거든요. 그거 안 팔리고 밑으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 파는 건 확실하게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밀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밀어넣을 주면, 밀어넣을 주기 시작하면 이 종목에 끌려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할 때는 그냥 내가 10원을 더 수익을 낼까, 5원을 더 낼까, 100원을 더 낼까 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팔아버리세요. 그게 깔끔해버려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예,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의정부 노원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일요일은 대전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노원하고 대전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 많이 오셔서 또 3월 대응 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뿅뿅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네요. 바람입니다. 그럴 날이 있을 거니까요. 좀 시간을 인내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면 좀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가는 우상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잔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우호적이니까 시장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내, 시간을 투자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38,500원에 한 20% 됩니다. 아, 이렇게 높게 사셨죠? 아니, 수입 났었는데 네. 30% 갖고 있다가 41,500원에 10% 팔고 네. 종부점 뚫고 하고 나눴더만 막. 아, 그러셨어요. 금방 내려가고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까지 알고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PCB 업체고 이제 가속기 네. AI 쪽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당연히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뭘 보냐면요. 이 종목이 6개월에 올라갈 수 있어요? 1년 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이 좋아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저는 못 맞춰요. 예. 저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얘가 지금 내일 올라갈 수 있을까? 일주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저랑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볼 때는 진입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 시세라 그래요.
이게 이제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에요. 이제 모멘텀이 있어갖고 붙은 건데, 여기서 네. 레벨업이 되려면 이제 4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겠지만, 4만 원을 돌파하면 오히려 시세를 한 번 더 빡 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횡보가 길었고, 그 다음에 쌍봉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요 머리하고 요 머리가 쌍봉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아예 돌파할 네. 때 있잖아요.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돌파 매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이 자리는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팁을 좀 손해 볼 수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 4만 원의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 윗꼬리가 많이 있잖아요.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윗꼬리 있죠. 예, 예. 여기 또 예. 예. 윗꼬리 있죠. 예. 그다음에 요 윗꼬리 나온데 뭐가 나왔어요? 음봉 나왔죠. 음봉이에요. 예. 예. 또 여기도 윗꼬리 나와서 음봉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뭐. 예, 있는데 고지 여기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가격이 주가의 메리트가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밴드가 4만 원짜리거든. 여기를 넘어가야 새로운 시세가 붙어요. 근데 예. 이 거래가 강하게 붙지 않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이 자리는 잘못 들어간 거고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4만 원이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기로 들어가신 건 벌써 매도치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왜 그러면 여기 4만 원을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확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올라가자면 또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 얘네는 저점이 3만 원, 위쪽은 4만 원. 여기서 뭐를 매매한다? 밴드 매매하면 돼요. 그렇게 위치 전에 네. 3만 2,500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반발이라 그랬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라는 것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을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까지 쫙 올라가다 점점 빠지죠. 예. 그죠? 힘만큼에 올라왔다가 점점 힘이 빠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 힘이 빠질 확률이 많아요. 왜? 이 주인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뾰족뾰족하는 교점 있죠. 고점이 어때요?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팔고요. 밀리면 이 3만 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또 저점 잡으러 내려와요. 예. 이런 경우니까 그럼 좀 이게 단기적인 성향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이 주식을 살 때 예. 내가 원칙이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갔냐? 아니면 내가 좀 스윙해서 들어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원칙을 잡아야지 그냥 올라가면 단기고 떨어지면 장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 보통 뭐 한 달 두 달은 보거든요. 예. 그럼 4만 원에 파시면 돼요. 아, 예. 예, 그 좀 더 끌고 가다가 왜 그러면 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좀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예. 떨어지면서 끌고 가는 거하고 올라가면서 끌고 가는 거하고 하늘과 그렇죠. 땅 차이거든요. 예. 지금도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그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장기적으로 끌고 가요? 불안하면 팔아야 돼요. 왜 그러면 내가 못 버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격은 파세요. 선생님은 이거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떨어지는 게 불안한 거면 내가 장기적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떨어져서 38,000원에서 지금 36,000원 됐는데 아, 두렵지 않아.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상담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 떨어지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 아침에 올라갔다 다 푹 떨어졌다고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선생님 여기 내 가격 오면 종목을 교체하세요. 알겠죠? 예, 예.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피에티요. 매수가 비중은요? 45,2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2차전 없어가지고 네. 그냥 나중에 금액으로 좀 샀는데 네. 한 2주째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뭐 힘이 없고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살 때는 이제 추세를 보고 우리가 논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이 타점이 맞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네. 이렇게? 우리 시청님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꽤 되셨어요? 아니요. 2주 됐어요. 2주 됐어요?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직접 샀어요? 아, 제가 보고 샀어요. 아. 그 조금 예. 조금 엎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자리는 별로 좋지 않은 자리예요.
자립자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 종목을 사신 이유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인 거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중기요. 아, 중기로 가면 끌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입하는 목적이 내가 단기로 들어갔어, 장기로 들어갔어. 이 차이예요. 단기는 손절. 예, 옆으로 행보예요, 계속. 근데 중장기전은 아니 괜찮아. 난 좀 더 끌고 갈 거예요. 그럼 5만 원까지는 갖고 가시면 돼요. 예. 왜 그러면 아니 중기로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만 원까지는 보여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2차 전지는 다 그래요. 갑자기 튀어 올라오고 매도 치고, 튀어 올라오면 매도 치고,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면 되거든요. 오늘 삼성 SDI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예, 보셨지만 오늘 어디까지 올라왔냐? 이렇게 보면 오늘 4.5%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보면 어때요? 밀렸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로 뿡 올라오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뿡 올라오면 팔고 이게 이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부품들도 다 똑같아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지만 추세를 만들기에는 업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많이 떨어지면 사가지고 위에 튀어 올라오면 매도 또 올라오면 튀어 올라오면 매도 이런 전략을 쓰면 괜찮다.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면은 열어볼까요? 5만 원? 예. 네, 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추세가 돌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통 물량이 작아요. 유통 물량이 뭔지 아시죠? 네. 호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호가라 그러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호가가 어때요? 여기 4주, 2주 막 이러죠? 보이세요? 호가가 세요?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슈가 나오면 앞으로 훅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려오죠. 또 내려오죠. 왜?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누군가 매도하면 이 물려있는 종목이 내려오면 훅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제가 정해주면 47,000원 넘어가면 매일같이 5만 원에 매도 걸어놓으세요. 그럼 돼요. 기다렸다가 47,000원이 넘어가는 날 있잖아요. 그럼 5만 원에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그냥. 아. 네, 그때까지 홀딩. 알겠죠? 이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7,110원에 10%요. 아,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한두 달인가 한 달이 됐어요. 여기 수익 나는데 왜 안 파세요? 아, 수익 나가지고 반은 팔고요. 네. 지금 반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폴라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마예요.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져 있어요. 근데 얘가 그동안 자꾸 위쪽으로 레벨업이 못하는 거는 신용 물량이 좀 있어요. 신용이 이제 빚을 얻어서 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신용 물량이 한 4.85 정도 되면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신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업황과 그다음 모멘텀은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 잘해야 돼요. 그건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면 이게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 해보세요. 외봉. 외봉. 첫 번째 외봉. 봉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봉. 그죠? 이게 쌍봉이라 그래요. 이게 보면 봉 하나, 봉 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테마로 붙이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움직이면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가거든요. 20%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면 놀링이라 그래요. 놀링한다 이렇게 해요. 주가를 좀 눌러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AI의 테마는 앞으로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AI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잡아놓고 거래를 죽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들어놨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 시켰어요. 근데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이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죠? 또 거래가 죽었죠? 그러면 여기도 쭉 이렇게 쭉 롤링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여요. 그 가격이 또 8,500원이 될 거예요. 바로는 안 나올 거예요.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홀딩하고 계시다가요. 이제 8,500원 되면 그때 팔면 돼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냥 갖고 홀딩하면 되나요? 아니, 갖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볼 때 여기 이 저점에서 여기 레벨업이 되기까지 며칠 걸려 한 달 걸렸어요. 20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 자리도 거의 봐봐요. 13일이죠. 그럼 거의 한 20일까지는 걸린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동상동조라 그래요. 기간 조정, 레벨업. 이게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할 거예요. 그때 이제 튀면 매도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민 대표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 기아 12만 5천 원에 10%입니다. 아, 이거 종목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지금요? 이게 이제 추세라 그래요. 이제 어제 배당락에 영향을 줘서 강하게 물렸지만 이제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 2월 달에 가장 많이 시세를 낸 게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네. 네, 이게 실적 베이스예요. 그 판매량이 나쁘진 않아요. 1월, 2월 달들이.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레벨 단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위쪽으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배당락 영향, 그다음 오늘 또 밀리잖아요. 네. 이제 이 순환매를 돌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떨어뜨리고 못 올라간 애들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대형주의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이제 실적 베이스보다 이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밀려보면 한참 밭으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님의 사신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깨진 가격이에요. 네. 그 단 이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니요. 조금 저기 그 11만 원에 10% 팔고 네, 네. 예. 다시 샀어요. 왜 또 다시 샀어요? 또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아쉬워서.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팔고 다시 네. 샀어요. 그럼 팔고 사고 나니까 내가 수익 난 거 다 손해 봤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원칙은 수익 난 주식은 다시는 안 사요. 몇 달 동안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무조건 수익이야라는 게 머릿속에 잠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사게 돼요. 그러면 수익 났던 걸 다 우리가 뱉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동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11만 원까지 빠져도 괜찮은 조정이기 때문에 11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올라오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에 걸리면 좀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시 내부 매수가 정도 언저리 온다 그러면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기다릴까요? 이게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음봉 세 개, 양봉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죠. 아마 내일 음봉 오늘 이렇게 끝나면 내일도 음봉 나와요. 음봉이 세 개 나올 수 있거든요. 음봉 세 개 나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 반등이 세 개가 얼마까지 들어오냐의 차이인데 이런 의미 강한 종목들은 내일까지 음봉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일 모레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조금 올라올까요? 네, 조금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럼 올라오면 바로 팔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주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5일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각이 서 있는 종목. 5일선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아, 이걸 네. 좀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5일선, 11선, 15일선 이게 세 개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5일선이 깨진다 그럼 1차 매도예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5일선에서 샀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주가가 많이 레벨업이 된 자리에서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 1차 지지라인은 5일선이라고 봐요. 이런 급등주들은 5일선이 깨지면 손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을 어디서 들어오냐? 11선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15일선에 네. 반등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단기 추세는 다 깨졌어요. 5일선, 11선, 15일선 깨졌기 때문에 얘는 더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선인 35라인이라 그래요. 61선하고 이제 61선이 이제 중장기 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35일선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마지노선인데 이것도 깼어요. 그럼 얘는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팔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팔까요? 저라면 지금 팔아요. 지금 팔까요? 저가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냥 손절 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사이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네. 보면 뭐 삼성전자도 급등하고 이 LG생활건강 같은 것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봐봐요. 지금 6%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네. 조금 낫지 않을까요? 시청자님이 이게 나을까요?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게 이 종목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 종목이 나을까요? 기아라는 종목이 나을까요? 어느 게 좀 안정적이세요? 그러게요. 네, 이제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종목들이 사이드에서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한번 감사합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준 받고 싶은데요. 개굴개굴? 파파!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바이오고요. 아, 현대바이오 사셨어요? 네, 너무 비싸게 해가지고 욕먹을 것 같아요. 네, 어디요? 36,000원에 7%. 오늘 14%가 올라가더니 도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혼내지 않아요. 예, 혼낸다고 해결되면 혼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혼낸다고 이게 주식을 잘못 사서 혼낸다고 이게 해결된다면 혼내면 괜찮지만 저는 이제 마음에 울림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혼낸다고 그때만 지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 안 사잖아요. 근데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과 이 수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자리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좀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씩은 겪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원칙이 생기고 주식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 종목 안 살 거잖아요. 야, 이렇게 된 거 사지 말아야지 느끼죠. 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혼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다음부터 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이 종목은 다 테마주예요. 이게 테마주로 움직이잖아요. 보니까 대응 못하게 생겼네. 이렇게 봐봐. 이게 딱 보면 이게 봐봐요. 이제 패턴이라 그래요. 이 친구는 봐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테마로 움직였어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 뭐 코로나 때 움직이고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종목은 요 가격에 오면 떨어지는 확률이 있죠. 이렇게 툭 떨어지죠. 이 가격 오면 툭 떨어지고. 그러면 이 자리는 또 툭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네. 이런 확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을 하거나 주식을 잘 몰랐을 때 여기 산다니까 왜 주가가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갑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봐봐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 자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리면 어떻게 움직여요? 자, 반등이 딱 들어오죠. 이게 뭐 보면 여기 반등 들어오고 또 요 자리 들어오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또 요 자리가 들어왔는데 어때요? 반등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팔면 돼요. 이렇게 팔면 되는 거죠. 이거 원리라면 다음부터 안 사고 이 자리에 살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주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아, 시간은 걸리네요. 시간 걸려요.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 시그널 있잖아요. 여기 급락이 나왔다가 얘 봐봐요. 이 급락이 나왔다. 이게 뭐라고요? 버터플라이. 꼬리 달고 쭉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누군가가 여기 핸들링 한다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 가격에서는 또 어때요?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 가격에서는 반등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 세력이 됐든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손익단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여기 손익단가. 여기서는 땡기는 거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그때 파시면 돼요. 일단 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1차로 2만 5천 넘어가면 3만 원 금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서 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까지 홀딩. 2만 5천 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좀 이해가 됐죠? 이제 다음부터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성공했으면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잠시 10분 후에 채널 고정하시고요. 또 2부에서 또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 자, 차 한잔 드시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